5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쓰리 쿠션은 빠른 속도를 써야 되는 그런 감각적인 해법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5로 보게 되면 이제 별대로 공이 가는 거죠. 네. 시스템 라인 그대로 공이 굴러갈 수가 있죠. 자꾸 치다가 보면 키스만 없다면 이렇게 결대로 가는 걸 선수들은 추구하게 되죠. 옆 돌리기. 조금 덜 끌린 느낌이 있습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정확하게 맞는데요. 제가 완전히 잘못 봤어요. 살짝 눌러서 끌었습니다. 대체 선수로 김종훈 선수는 만점 활약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이 선수 조금 더 나올 게 있는 선수예요. 포쿠션으로 설계하죠. 뒤돌리기. 네 번째 쿠션 맞고 길을 따라갑니다. 그렇죠. 석점치. 7대 3, 넉점 차까지 점수차를 벌려놨습니다. 백스윙을 짧게 하면서 임팩 순간에 가속을 붙이는 그런 타법을 많이 구사합니다. 옆 돌리기. 얇게 맞았습니다. 넉점 채. 지금 배치 조금 난해 보이네요. 아, 옆모습이 저 SSG 랜더스의 야구선수 김강민 선수를 상당히 좀 닮았네요. 예. 당점으로 봐선 흰 공의 오른쪽을 때려서 되돌리는 밀면서 네, 되돌아옵니다. 네. 정확합니다. 점수는 자신감 있는 그런 스트로크를 했어요. 예. 이건 뭐 느리게 그 세밀한 당점으로서 각을 잡을 수도 있는데 공 맞고 원 쿠션 갈 때